역사는 채택! 자, 힘들어 간다! 힘을 받으세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 불행해지는 방법 뭔지 아세요? 빠르게 불행해지는 방법. 너무 뜬금없나요? 빠르게 불행해지는 방법은요,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그때부터 불행해집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건 제 경험담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까지 너무너무나도 제 자신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했고요. 늘 저는 패배주의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못났어, 정말 못났어. 아무것도 못해, 자랑이 하나도 없어. 왜 그랬냐 봤더니 끊임없이 누구랑 비교하더라고요. 누구보다 못났고, 누구보다 못했고, 누구보다 안 갖고 있고,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너무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어제와 비교하세요. 여러분의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나은지 비교하시고,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지 비교하십시오. 그 비교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딱 하나씩은 다 있어요. 제일 잘하는 거 그거 하나 갖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삶, 그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절대 누군가와 비교하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 스스로에 있는 제일 잘하는 거 찾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고려 문화. 정말 화려합니다. 고려 문화는요, 화려하고요, 굉장히 개성이 뛰어난 그런 문화를 갖고 있거든요. 먼저 여러분들 유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의 종류 안에는요, 다양한 게 있어요. 유학의 안에는 훈고학도 있고, 성리학도 있고, 뭐 양명학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학문적 분야가 있는 것, 이걸 통틀어서 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학 교육기관으로서는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학이 있고, 일반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학이 있습니다. 뭐 지금으로 본다면 공립과 사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려시대도 이런 게 있었는데, 자, 이 관학,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 관학이 그렇게 번성을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하락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될 거고요. 반면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사학 있잖아요. 이 사학은 상당히 번성하는, 네,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어떤 그 모습들. 요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요 라인이 바로 관학이 되겠습니다. 관학. 중앙에 있는 관학, 대표적인 것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고구려 소수림왕 때 지었던 학교는 태학. 통일신라 신문왕 때 지었던 학교는 국학. 발해에는 뭐가 있냐면요, 발해에는 주자감이라고 있어요. 고려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고려에는 국자감이라고 있어요. 자,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고려는 국자감이 있습니다. 국자감. 중앙에는 국자감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지방에는 향교라는 게 있습니다. 향교. 향교. 이렇게 국자감과 향교, 이렇게 이제 중심이 되어가지고 관학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별로 인기가 없어요. 이렇게 시들시들해진 어떤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비해서 사학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학은요, 상당히 번성을 합니다. 이 사립학교 중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가 몇 학교가 있었는데, 12개의 학교가 있었어요. 이걸 12도라고 합니다. 12도, 12개 학교. 그 중에서도 제일 짱! 짱! 사립학교. 네, 그 사립학교가 어디였냐면 바로 최충의 구제학당. 최충의 구제학당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구제학당을 이르러서 문헌공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이 최충은 동방의 해동공자, 해동공자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정말 이게 사비 털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정말 성인 중에 성인, 이분이 바로 최충이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관악과 사학으로 나뉘어서 있었는데 이 사학은요 쫙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사학이요, 당시 그 과거, 광종 때부터 시작되었던 그 과거 시험에 아주 최적화된 그런 커리큘럼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관악에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야, 이 큰일 났다. 예, 큰일 났다. 라고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한번, 이게 무너지고 있는 걸 어떤 다시 한번 끌어올리기 위해서 관악 진흥책 해가지고 뭐, 장학금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양현고. 또 뭐, 전문 칠제. 뭐, 이런 것들을 만들긴 하는데, 그렇게 이 사학의 어떤 그 파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전기, 고려 전기의 모습이라면 고려 후기에서 여러분들 유학에서 꼭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죠. 이거 뭐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바로 성리학이 이때 드디어 소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완전 중요하죠, 여러분들. 성리학이 소개가 되었는데 누구에 의해서 소개가 되었느냐면 바로 안향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소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리학은요, 안향에 의해서 소개된 이 성리학은요, 누가 수용했냐면 이 수용한 인물이 바로 신진사대부가 되겠습니다. 신진사대부가 수용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 완전 중요해요, 여러분들. 왜? 바로 이 신진사대부가 바로 조선을 건국하잖아요. 그래서 조선의 건국 이념, 조선의 어떤 통치 체제는 바로 이 성리학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고려 후기에 들어왔던 신유학, 새로운 유학, 바로 성리학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여기예요. 아셨죠? 자, 이번 여러분들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려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고려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그 기준점은 언제인지 알고 계시죠? 1170년 무신정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역사서가 있다면 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부터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네, 삼국사기입니다. 자, 이 삼국사기는요 중요한 역사적 의의가 있죠. 바로 현존하는 최고 가장 오래된 역사서다. 가장 오래된 역사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이 삼국사기도 그 이전에 있는 역사서, 고구려 백제 신라도 역사서 있었을 거예요. 그 역사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만든 역사서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전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 뭐 다락방이나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갑자기 옛날 책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감정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대사의 어떤 그 기록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쉬워요. 예, 삼국사기도 워낙 훌륭한 역사서지만 그 이전 사료, 원사료들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현존 최고 역사서인데요. 이거 누가 썼나요? 네, 바로 그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했던 김부식의 아들, 또 그 이 무인들 괴롭히는 바람에 또 이 무신정변이라는 그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죠. 이 김부식입니다. 이 삼국사기는요, 예, 바로 바로 어떤 방식으로 쓰여졌냐면 기전체 방식으로 쓰여집니다. 기전체. 자, 이 기전체가 뭐냐면 이 역사서가 기전체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본기, 세가, 지, 열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본기, 그 다음이 더하기 열전 뻔뻔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본기는 주로 왕의 어떤 이야기고요. 열전은 주로 신하들의 이야기예요. 신하들의 이야기.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기와 그리고 전을
합쳐서 우리는 기전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이 삼국사기가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됐죠? 삼국사기는 또 이 김부식, 경주 김씨라 그런가요? 상당히 좀 신라 계승 의식인, 신라를 좀 이렇게 계승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하나 처음 바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기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후기의 역사서의 대표적인 게 있다면 예, 바로 동명왕편이 있습니다. 동명왕편. 자, 이 동명왕편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요. 네, 바로 예, 이규보입니다. 이규보. 이규보. 아, 또 이 고려의 또 천재와 같은 그런 인물이죠. 근데 너무 술을 좋아하세요, 이분. 술 때문에 망쳤다고 보시면 돼요. 아, 술은 안 돼, 안 돼. 네. 아, 이규보의 동명왕편인데 이 동명왕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동명왕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고구려 주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구려 주몽, 고구려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할 역사서가 뭐가 있냐면 바로 제왕운기가 있습니다. 제왕운기. 이 제왕운기는 이승휴가 썼고요. 또 하나 기억할 역사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삼국유사예요. 삼국유사. 자, 이 삼국유사는 네, 바로 일연. 네, 스님이 쓰신 거죠. 일단 문제 뭐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제왕운기 삼국유사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단군의 이야기. 바로 고조선 단군의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보니까 고구려 역사, 우리 굉장히 오래된 조선의 역사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이걸 썼던 그 시기를 보니까 이게 썼던 시기가 언제였냐면요. 요거는 지금 바로 무신정권 때. 무신정권 때 이런 것들을 쓰고요. 특히 이제 몽골과의 어떤 그 항쟁,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썼던 시기, 네, 이거를 썼던 시기는요, 바로 원간섭기예요. 원간섭기. 네. 아, 그러니까 뭔가 원과 또는 몽골과 어떤 그런 어떤 그 과정, 대항 저항 과정 속에서 우리의 어떤 그 찬란한 역사, 자주적 역사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를 끌고 온 것이고, 그래서 단군을 끌고 오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고려 후기 때 쓰여진 역사서 그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읽어 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역사 한번 살펴봤는데요. 핵심은 삼국사기, 현존 최고 역사서라는 거, 그리고 삼국유사 단군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요. 풍수지리와 도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지리. 아, 이게 뭐 고려를 세우는 사람들, 즉 호족들의 든든한 아주 이 정신적 백이 되었던 그런 내용이 바로 풍수지리입니다. 왜? 경주의 기는 이제 쇠했다. 바로 내가 있는 이곳, 이곳에서 새로운 어떤 왕도의 기운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풍수지리잖아요. 바로 그 풍수지리, 당연히 고려시대에도 계속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서경길지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네, 서경길지설. 서경, 평양입니다, 평양. 서경길지설. 아, 서경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바로 이런 서경길지설이 나오게 되었던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뭐가 있냐면 서경길지설과 관련된 내용들. 우선 여러분들 바로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 왕건 있잖아요. 왕건이 어떤 정책을 추진합니까? 북진 정책을 추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서경을 중시 여기는 어떤 그런 모습들. 네, 왕건의 북진 정책. 그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도 담고 있는 게 바로 왕건의 후뇨 10조. 유언서라고 했잖아요. 그죠? 바로 이 태조. 태조 때 보여진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서경길지설과 관련된 또 다른 또 주장이 있었어요. 고려 중기 때 있었던 바로 묘청이죠. 그죠? 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다 중요한
역사적 배경들이 바로 이렇게 서경과 관련돼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경 기지설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시간이 흘러가면서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유행한 게 뭐였냐면 바로 이 남경 길지설. 남경은 어딜까요? 지금의 서울입니다. 지금의 서울입니다. 바로 이 남경 길지설도 유행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어서 결국 바로 조선이 건국되었고 바로 한양으로 천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양 천도에 있어서 그 사상적 배경이 되고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교예요. 도교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고대의 뭐 산수문전이라든지 또 사신도라든지 또 금동대학로 배웠잖아요. 고려의 도교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건 뭐냐면요. 바로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팔관회. 도교와 관련이 있는 그런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팔관회를요.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자, 그 인물 누구였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태조 왕건. 태조 왕건이 팔관회와 연등에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거 잘 해라! 라고 해서 후녀 10조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이 또 유언 삼아 남겨져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성종 때, 성종 때 그 최승우의 시무 28조 있잖아요. 이 성종 때 이게 육두품 출신이었던 육두품 지환이었던 이 최승로는요 유학자예요. 이런 도교적 행사 이거 유학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믿지 않아요. 미신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건의하죠. 팔관회를 금지하십시오. 시무 28조 딱 올리면서 성종한테 이야기하죠. 그래서 최승로의 금지 요청. 이건 바로 성종 때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태조 때라면 이건 바로 성종 때. 최승로 하면 딱 이 성종과 연결되니까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다. 그냥 그렇게 도교는 크게 뭐 어떤 막 확 이게 확 펴지는 않거든요.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핵심적인 것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리학이에요. 고려 후기 때 성리학이 소개되고 이걸 신진사대부가 수용했고 이것이 바로 조선 건국의 어떤 이념이 되었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은 역사입니다. 역사에서는요. 현존 최고의 역사서 바로 삼국사기. 김부식 삼국사기, 김부식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진압 다 연결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후기 때, 원간섭기 때 바로 어떤 우리 자주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런 삼국유사, 이런의 삼국유사 단군을 다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 풍수지와 도교인데요. 풍수지 특히 이 서경 길지설과 관련된 역사적인 어떤 사례들 북진정책, 후녀십조, 묘총의 서경천도운동 기억하시면 되고요. 팔관에는 도교와 관련이 있다는 것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찬란했던 고려문화가 끝났고요. 아직 안 끝났고요. 1부가 끝난 것이고요. 자, 2부 중요한 승려들, 스님들이 등장해요.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자, 바로 그 마지막 고려 시간 가보도록 하지요!